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구원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혹시 여러분은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어, 그 다음에 다른 외국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죠. 늘 저도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또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만일 바벨탑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온 땅과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을 테고 이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언어가 하나였다가 흩어지게 된 바벨탑의 사건인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꽤나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있던 일어난 사건인데요.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샘과 함, 야벳의 족보가 쭉 언급됩니다. 10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원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때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그냥 온 세상에 애기 많이 낳고 인구수가 가득하게 달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가득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었죠. 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흩어져야 하고 흩어진 곳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땅에서 흩어진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뭐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니면 뭐 다른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같이 흩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 또한 말이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끈끈한 인류였겠습니까? 여기서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그냥 말이 잘 통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하나였다는 것은 이 민족이 또한 이 집단이 더 크고 위대하게 될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쪽,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동쪽은 창세기에서 긍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동쪽으로 쫓겨났고 가인도 동생을 살해한 후에 동쪽으로 갔습니다. 또한 롯도 아브람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쪽을 갔는데 그것도 역시 동쪽이었습니다. 그렇듯 창세기에서 나오는 동쪽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자들이 가는 그러한 죄악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이 집단이 지금 동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죄로 인해 쫓겨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벽돌을 구워서 또한 견고히 굽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최신 공법입니다. 견고하게 모양을 잡아 구운 벽돌을 돌 대신에 재료로 사용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건축물을 쌓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최신 공법인 것이죠. 이러한 공법을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또한 그 탑을 꼭대기 높이 쌓아서 하늘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읍 즉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탑을 쌓아서 하늘에 높이 높이 닿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언약을 맺으셔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도시를 만들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또한 인간은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고 하늘 높이 쌓은 탑을 통하여서 하늘 위에 그들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쩌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는 참혹한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또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한 유명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렇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이죠. 그 습성을 지금 바벨탑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름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드러내 주셔야지 인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2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름을 높여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처럼 오직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지금 바벨탑의 사건처럼 그들 스스로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 스스로 모이길 힘쓰고 또한 탑을 쌓아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우리의 홍성교회 모든 가족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이유였던 그 하나된 언어를 흩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언어를 한순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 많은 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던 이들의 계획은 말이 달라지고 의사소통이 안 됨을 통하여서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고
그 다르게 된 언어를 통하여서 이들은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의 언어로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온 땅에 충만하되 또한 하나의 언어로 온 땅에 충만하여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언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비록 하나님의 말 뜻대로 되긴 했지만 분명히 아쉬움이 생기죠.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언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곤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나라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참으로 아쉬울 때가 많죠. 그러나 이 흩어진 언어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흩어진 언어, 달랐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 세계 각 지방의 언어로 갑자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을 목도합니다. 분명히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제자 공동체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갑자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언어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세상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언어로서 지금 그 자리에서 한 가지의 주제 곧 하나님의 큰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던 현장입니다. 분명하게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흩어져서 더 이상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또한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벨에서 하나된 언어로 그들이 의사소통했던 것처럼 비록 언어는 다를지언정 하나의 주제로 모두 다 공통된 것을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있던 현장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다른 언어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다시 한번 온 인류는 하나의 언어 또한 하나의 말로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모두 다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흩어졌던 자들이 흩어진 언어로 하나님의 한 큰일, 곧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사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앞서 선교지 현장에 갔을 때 언어가 달라서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비록 언어가 다를지라도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현장을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의 흩어짐은 다시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사건으로 변화되고 또한 치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건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온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전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라 라는 그 태초의 그 언약이 온전히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분께서도 그 하나됨 또한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사건에 모두 동참하고 하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졌고 맨 처음 한 언어 또한 하나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공동체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벨의 사건은 단순히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명령에 거스르는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각기 달라졌던 언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사건으로 변화되었고 회복되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비록 다른 언어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곳곳에 흩어진 우리 주님의 자녀들 그곳의 가운데 선교 현장에 나아갈 때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하지만 주님의 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바벨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한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한 성령을 통해 바벨의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